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흥미진진한 얘기.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를 얘기해 주시는 분. 제가 SF 영화 장르를 특히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올 때마다 더 저는 기분이 즐겁습니다.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네. 아까 대기실에서 봤더니 뭐 장난감 같은 것도 들고 오셨어. 네. 네,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제가 맨날 말한 이비톨 모형인데요. 아... 네,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사실 이게 좀 아직은 좀 모형인데 좀 조잡해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럴듯해요. 네, 막 되게 네. 좀 막 여러 가지 아니고 이제 좀 네. 초기 그냥 네. 나무로 만든 건데 네. 이것도 구하기 힘든 건데요. 네. 어쨌든 왜 가져왔냐면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비톨 UAM 얘기하면은 여전히 그 드론만 생각하셔가지고 아 맞아. 네. 이거 아니라는 거 비행기입니다. 네, 비행기, 맞아요. 여러분 드론 아닙니다. 비행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하나에서 네, 버터플라이라는 이비톨이고 네. 사실 이 모양은 이제 초기 컨셉 모양이었는데요. 예. 바뀌었어요. 이따 네. 제가 그림 보여드리긴 할 텐데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에 있던 걸 들고 오신 거예요? 이거 사실 하나 시스템 사장님 방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 방에 있는 걸? 허락을 바꾼 거예요? 네? 출장 가셨다 그러죠. 나 큰일 났네 이 사람.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방에 있는 거.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오면 그때 좋은 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덕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 UAM부터 해서 이비톨까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전반적인 그림은 좀 잡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채팅창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아유, 우리 이재광 그 위원님의 말씀 다 동의한다. 그러나 아 빠른 거 아니냐. 이거 뭐 진행되는 거냐 이런 회의감들을 가지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저도 사실 뭐 그래서 저는 매일 보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네. 그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또 나온 건데 그 사이에 있었던 좀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거죠. 네. 하고 있는 거 맞냐?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네. 중요한 거 두 개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는. 가격 이거 얼마에 탈 수 있냐 우리의 실생활에 네. 체감을 해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뭐 투자랑 연결해 보면은 그래서 이거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네. 그런 거 좀 약간 감 잡을 수 있게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나하나 마치 학교 수업 듣는 것처럼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정말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자 그럼 어느 것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버에어. 그러니까 오버에어는 하나 시스템에서 투자한 자회사입니다. 하나 시스템 지분 30%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그 지금 이제 이 버터플라이 개발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회사들은 다 되게 비밀스러워요. 왜요? 사실 지금 상장 회사도 아니고 네. 개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기밀이기도 하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럼 경쟁자들이 보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 회사들이 공개를 할 때가 있어요. 관대해질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아마 이제 그 투자를 받아야 될 때 아쉬울 때 아쉽지 않을 때는 되게 꽁꽁하다가 이제 돈과 돈이 필요하다 네.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막 이제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오버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5일 전에 1월 네. 8일에 링크드인에 갑자기 이 자료 보시면은 이게 뜬 거예요. 이게 이제 오버웨어 링크드인 그 거건데 보면은 이제 영어죠. 네. 영어를 해석하면은 네. You never know 그러니까 하이 데저트는 이 지역이에요. 이 사막인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를 거야. 네. 좀만 기다리면은 우리가 업데이트 해줄게. 이렇게 올린 거죠. 그리고 네, 호기심 딱 끌려고 네, 링크가 네. 달렸고 사진이 붙어 있어서 저도 놀래가지고 네. 뭐지? 하고 링크를 들어가 봤어요. 네. 링크 들어가니까 이건 거예요. 네. 동영상인데 네.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이 링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은 네. 앞에 그 로터가 보이잖아요. 네. 저기 돌아가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자기들이 찍어서 올린 게 아니고요. 네. 누가 지나가다가 이거 도착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차타고 지나가다가 뭐지? 하고 그 해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네. 여기 회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링크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뭔지 궁금하지? 알려줄게. 좀 있으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실험하는 거예요. 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 추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 전기의 어떤 출력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느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소음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소음이 되느냐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행기에다 하고 할 수 하게 않고 원래 보통 이렇게 트럭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뭔가 하고 있구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날짜를 제가 봤는데요. 이거 찍은 날짜가 다시 이거 보여주시면은 네. 12월 작년 12월 8일에 찍은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 네. 네, 그럼 작년 12월에 이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도 아마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쨍뚱맞게 한 달 뒤에 이렇게 올린 거죠. 이거.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약간 연출 아닙니까? 냄새 나는데. 아니에요. 연출은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작년에 이걸 하고 있었고 네. 이걸 이제 이렇게 약간 궁금하게 티저식으로 한 거는 네.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 끝났기 때문에. 네,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기 자체도 네. 제가 아까 돈이 궁하다기보다는 이제 필요하면은 관대진대 있잖아요. 네. 오버웨어 같은 경우는 시리즈 A 투자만 받은 상태예요. 네. 이제 B 받아야 돼요. 네. 작년부터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충 아마 끝났을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 나올 때 이거 그동안에 그 아시잖아요. 그 스타트업들 보면은 ABC 갈 때마다 마일스톤이 있잖아요. 네. 네,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오버웨어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네. 근데 거죠. 실시간 채팅창의 분위기는 저와 네. 비슷한데요. 뭐. 냄새 난다는. 아, 제가 이거 들어가 보세요.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그 페이스북에 그 진짜 그 동네 주민이에요. 아, 이 페이지 주민. 자체도 프렌즈 오브 엘미라지라고. 이 동네 그냥 그 사람들이에요. 예, 네. 우리 위원님이 정황 다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거면 더 멋있게 하지. 이거 보시면은 그래. 진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네. 뭐야 이거 찍은 아까 거예요. 화질이 딱 보니까 네. 그냥 그 신기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로터 엄청 커요. 이게 네. 제가 유추해 보니까 한 네. 2m 돼요. 2m요? 그러니까 이 트럭 크기랑 비교해 보면은 네. 네. 이게 이 앞에 달려 있는 얘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버웨어는 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디자인이 바뀐 거예요. 네. 이걸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CG잖아요. 네. 왜 CG냐? 아직 네. 없어요. 없어서. 네. 지금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우리가 실제 기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안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비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 예. 조비도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아 이거 좀 이따 보여주세요. 조비가 그 시제기가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시제기라고 할 만한 걸 갖고 있는 회사는 조비밖에 없어요. 네 다른 데는 오버웨어처럼 이렇게 CG거나 예. 아니면은 시제기 앞단에 있는 뭐 축소기거나 네. 약간 이런 수준인데 조비는 이미 2019년에 여기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 초옥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네 이거는 거의 이제 그 생산 직전이에요. 네. 이걸로 만들 거예요. 이 모양으로. 네. 이게 이제 1호기인데 이거를 19년에 이미 만들어서 그때부터 인증 절차를 받고 있어요. 이거 계속 날리면서. 그리고 작년에 5월이었나? 그때는 한 번 충전해서 거의 240km 날아가는 네. 것까지 보여줬거든요. 그 유튜브에도 다 올려놨는데 네. 이번에는 이건 2호기거든요. 네. 예. 얘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날려도 된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두 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인증 네. 받을 때. 그러면은 캐파가 두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한 대로 조비가 말한 게 8,530km 비행 테스트를 했거든요. 한 대로. 네. 근데 이제 두 대가 됐잖아요. 네. 뭐 단순 계산으로 올해는 16,000km를 날릴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조비랑 아까 우리 CG로 나온 것은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컨셉과 동력에 대한 메커니즘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UAM을 비롯해서 이쪽 분야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표준 인증이 없기 때문에 컵홀더 하나하나도 지금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비는 이제 띄워도 된다고 하는 거니까 표준이 그럼 조비에 맞춘 표준은 생긴 건가요? 일단
이거 여기 이 모형이랑 네. 보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 예. 일단 형식은 같은 형식이에요. 아, 같은 형식. 벡터드 스러스트라고 이게 꺾일 거거든요. 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조비 사진은 꺾여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예.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는 건데 네, 이게 이렇게 뜬 다음에 이게 앞으로 예. 틸팅이 돼요. 네. 아.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종류예요. 근데 이제 또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이제 프로펠러 개수라든지 뭐 이런 차이는 회사마다 다 있어요. 네. 장단점도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로 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비는 지금 이제 테스트 비행기가 두 대가 됐다. 됐고 그러면은 인증도 받았다. 그거는 이제 비행 아직 상업화 인증이 상업화 아니고 인증이야? 띄울 네. 수 있는 인증. 그렇죠. 아, 아. 띄워서 FAA랑 같이 계속 테스트 해도 되는 그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비 같은 경우는 이 기체를 가지고 인증을 2023년에 끝내는 게 목표고요. 2024년에는 이제 상업화가 네. 되는 거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오버에어 같은 경우는 이 기체를 2025년에 인증을 끝내고 2026년에 상업화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대략 한 2~3년 차이 나는 거죠. 네. 그 정도 차이 나고 조비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속도를 들어보니까 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조비도 사실 예전에는 네. 하나도 안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서는 꽤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 안 하는 게 많군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 주셔야죠. 이런 맞아. 속도니까 관심을 계속 갖고 돈을 넣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 사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길게 갈 수 있는 돈으로 네. 가야지. 이거 아까 그 전 시간에 말씀하셨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네. 지금 UAM은 매출이 0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년에도 매출 0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속된 말로. 제일 먼저 얻어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얻어 맞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이럴 때 공부를 많이 해주면은 네.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공부했는데 에이 뭐 아니야 이러면은 뭐 그건 나중에 사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기 전에 저도 갑자기 이 질문해주신 분께 똑같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요. 네.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비슷한 논조에 홍원기님께서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예전에 드론 사업 육성 관련한 네. 프로젝트 참여해봤었는데 우리나라는 각지에 군부대가 있어서 드론을 못 띄우는 동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건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것 말하면 웃기긴 한데 네. 이미 그거를 하려고 UAM 팀코리아라는 것까지 정부 산하견으로 그렇게 만들어 정부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 말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네. 그 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네, 네. 네. 심지어 성남공항, 서울공항 방해하는데도 지었는데 맞아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서울은 또 은근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좋아요. 왜냐? 한강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 서울의 비행 금지 구역에 저기 그 사대문이거든요. 그럼 사대문 안에 네, 거기는 지금 헬기도 못 들어가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보안도 있고 하는 건데 서울은 은근 좋은 게 한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한강은 지금도 헬기 회랑이거든요. 네. 네, 거기 활용해서 아마 처음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 지금 실증 단계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잠실 그 운동장 쪽에 마이스 이제 네. 얼마 전에 승인 났는데 네. 거기에도 버티버티 지어질 거고 현대차가 저기 용산에 새로 사옥 짓는데 네, 거기에도 아마 예상이 되고 뭐 여의도에도 아마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네. 지난번에 세종시에 국토부 회의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네. 세종시와 그 세종시 근처에 그 UAM 중간에 뭐랄까요? 잠깐 쉬어가는 정류장 같은 거를 또 하려고 좀 지금 알아보는데. 지자체에서도 되게 많이 네, 그러니까. 이거 다 해요. 네. 경북 어디 다 들어오는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지방에도 되게 좋은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거 해결할 맞아, 때 맞아. 매우 좋아요. 관광에도 엄청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또
내년부터는 또 우리나라도 UAM 그 그랜드 챌린지라는 거를 이제 사업을 시작해요. 네. 정부에서 이제 실증을 도와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그거 할 때도 1차적으로 일단 전남 고흥에 그 테스트 배드를 만들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차근차근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네. 지금 이거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계속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계속 네. 이어가시죠. 가격이랑 네. 얼마 벌 수 있냐 이거에 맞아, 대해서 맞아.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제일 중요한 얘기네. 가격은 사실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추정이구나. 네, 추정인데 그냥 뭐 제가 추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그나마 추정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조비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 한번 조비 찍어볼게요. 한 대 사는 거 못 산다니까요. 아, 얘는 못 사지만 예를 들어 네. 제가 산다 네. 치면 업자가 돼서 네. 10억. 아, 10. 일단 조비는 외부에 팔지 않을 거고요. 네, 안 판다고 얘기했고 자기 네. 이것도 전략에 달라요. 네. 근데 다른 데는 판다. 네. 그 영국의 버티컬이라는 데는 오퍼레이팅을 안 하고 예. 우리는 제작해서 판매만 할 거야. 예. 뭐 이런 애도 있어요. 그 기체마다 다른데 지금 한 얼추 근접했어요. 예, 한 15억 그 정도 지금 가격은 초기 가격은 네. 그 정도 나올 건데 제가 말하는 가격은 그 기체 가격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걸 타면은. 아 지불하는 거. 네. 근데 제가 UAM 얘기하면 그때도 맞으면 에어택시라고 얘기하니까 예. 일단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헷갈려하시는 게 우리 택시 탈 때처럼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격도 택시 비용처럼 네. 한 명 타든 두 명 타든 뭐 그렇게 미터기로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비행기 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탈 때 내 좌석당 돈 내지 뭐 네. 그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제가 이따가 숫자는 말씀드릴 텐데 딱 정찰로 그렇게 안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우버 탈 때처럼 네. 우리나라는 우버가 아쉽게 없지만 우버 타면은 가격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뭐 되게 갑자기 몰리면 갑자기 막 올라가고. 1.5배 되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대원적으로 할 건데 평균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대 조비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내세운 가격은 마일당 3달러예요. 마일당 3달러? 예, 미국 분들이 자꾸 많이 써서 저 정말 짜는데 제가 환산하면요 네. 환율 1,200원으로 계산해서 우리로 환산하면은 키로당 2,250원이에요. 키로당 네. 2,250원. 그러면 요즘 택시를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택시보다 비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더 감 오게 인천공 제가 처음에 인천공항에서 잠실 거기 네. 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로 그냥 감 계산해서 네. 해보면은 대략 그 직선 거리로 하면은 한 60km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약간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네. 하긴 그냥 60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키로당 2,250원으로 해보면 한 13만 5천 원 정도 돼요. 네. 그 중 한 뭐 맥스 15만 원이겠죠? 제가 시청 근처에서는 택시를 타고 급한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까지 갔거든요. 가보셨어요? 네. 그런데 돈이 한 7만 원 나왔어요. 정확해요. 네. 아 그때 막히셨나요? 막히지 않았었어요. 안 막혔죠. 생각보다. 막히면 네. 이제 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공항 갈 때 시내만 벗어나면 네, 그렇게 막히지 않죠. 네. 근데 그 해보면은 톨비까지 하면은 대략 7만 원 나와요. 그러면 거의 그냥 얼추해서 한 두 배 정도 돼요. 두 배네. 아. 네. 아 비싸다 생각 드시죠? 아니 그래도 사실 급한 사람은 타겠는데. 그렇죠. 이제 그 이제 뭐 출장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여행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분들 네, 그렇게가 나올 텐데 이게 가격이 그러면 이대로 가 일단 먼저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가격 네. 이대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네. 그 어떻게 그 전망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3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1달러 나중에 0.5달러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예요. 네, 이게 가능하냐? 네. 0.5달러는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자율비행이 된 걸 가정한 거예요. 네, 그럼 정말 싸지는 건데 1달러, 2달러 이게 어떻게 떨어뜨리는데 그 근거는 네. 첫 번째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이 기체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요. 네. 나중에 수천 대까지 올릴 건데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규모의 경제로 떨어지고요. 그냥 간단한 산수로 말씀드리면은 감가비만 떨어져도 엄청 떨어져요. 이거 하나 개발해서 인증까지 가는데 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거 다 어차피 회계 처리 감가비로 들어가요. 예. 이것만 다 털어도 그렇네. 네. 그 이거 한번 개발하면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10년은 쓸 것 같은데. 아, 그 기체 수명이 아니고 제 말은 부품 그 개발한 그거 그 개발한 개발 한번 하면은 예. 그 기체로 최소 20년, 30년 쓰겠죠. 예예. 물론 이제 업데이트 예예. 약간 하겠지만 그러면은 개발비가 그 전처럼 조로 들어가진 않죠. 그렇게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행 시간이 늘어나면은 쉽게 말하면 네.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아마 낮 시간에만 될 거예요. 안전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비행에도 보면은 계기 비행 있고 시계 비행이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엔 아마 시계 비행만 허가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계가 더 발전하고 이제 인프라가 되면은 계기 비행이 되면은 밤에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두 번 하루 거의 두 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운행 시간이 두 배가. 네, 그러면 돈 더 벌 수 있는 거고. 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터리. 만약에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네. 더 올라가면은 네. 충전 시간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그만큼 더 가동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거 세 가만 해도 충분히 그렇네. 자율비행 아니어도 더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걸로 다시 3달러, 1달러, 0.5달러를 와그닥게 설명드리면 네. 인천공항 아까 3달러로 가정하면은 거의 13만 5천 원이라 그랬잖아요. 예. 1달러로 하면은 4만 5천 원이고요. 예. 그럼 택시보다 싸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0.5다 그럼 2만 얼마? 2만 그럼 2만 2천 원. 버스보다 살짝 비싸네. 그렇죠. 야. 네. 그건 아주 좀 나중에 십몇 년 뒤겠지만,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가시 비행이라고 하면 날씨 안 좋을 때도 운행을 못 하니까 계기 비행으로 바뀌면 한 3배 뛰겠는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만 하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날씨도 있긴 네. 한데 네. 그게 일단 가동률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생산량 높이는 게 제일 도전적인 거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간과하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가 택시비가 싸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방금 비교했을 때 두 배인 거지. 네. 해외로 바꿔보면은 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만약에 국내에서 그렇게 급박했으니까 택시 타고 인천공항까지 아저씨 쏴주세요 하고 갔지 일본이면 그냥 출장을 포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더 와닿게 미국의 경우로 다시 설명드리면은 지금 그 UAM을 헬리콥터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블레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회사인데 실제로 미국의 그 뉴욕에서 헬리콥터로 공항 연결이랑 공항에서 맨하탄 가는 네. 거 이거 하거든요. 네. 걔네 가격이 우리가 JFK 공항 내려서 만약에 블레이드 헬기를 타고 맨하탄에 간다고 하면은 195불이에요. 네. 한 20만 원 한 좀 되는 거죠. 근데 한 걸리는 시간은 순수 비행 시간만 얘기하면 5분이에요. 근데 물론 타고 내리고 이런 것까지 하면 막 3, 40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막히진 않아요. 딱 그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우버를 타고 맨하탄으로 들어간다. 반대로 또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케바케예요. 차가 막히건 하면은 근데 안 막힌다고 가정했을 때 하면은 60~70불 나오거든요. 택시비가 맨하탄에서 JFK까지. 근데 그러면 헬리콥터보다는 훨씬 싸죠. 그럼 지금은. 네.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노선을 이 이비톨로 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마일당 3마일 3달러로 계산해 보면은 택시비랑 똑같아요. 우버랑. 네. 시간은 총 걸리는 시간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안 막힌다. 안 막힌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택시비가 싸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 가격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은 그런 해외도 못 나가고 하고 있지만 뭐 출장을 간다거나 여행 간다고 하면은 돌아올 때는 한국에 내리면은 집에 갈 때 아무리 피곤해도 택시 안 타요. 네. 뭐 버스 리무진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돈도 아끼고 싶으면은 지하철 탄다든지. 왜냐면은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잘 아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뭐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도 거기 내리면은 웬만하면은 택시 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일단은 여행만 해도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나의 소중한 휴가인데 돈 아끼려고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도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처음 가격이 우리한테 비싸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오히려 뭐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거나 출장 왔거나 하는 수요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점점 들을수록 이거 빠져들어요. 아니 뭐 저기 네. 미리 넣어놓으신 거 아니야 언니 하나? 자 그러면 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진짜 논리적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가능성도 있고 위험 요인이라고 우리 실시간 채팅창이나 아니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들도 아 어떻게 풀려가고 있으면서 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요거는 아직까지 얘네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렇게 꼽히시는 게 있으세요? 많죠.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걸리는 게 뭘까요? 오늘 너무 좋은 말만 하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한다기보다는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하는 거는 예.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예. 그건 왜? 비행기라서 비행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찍어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이 나와야 돼요. 지금 사실 그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만들 이게 너무 복잡한 말인데 오토클레이브라는 걸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방식대로 하면은 수천 대를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하나 이제 그 청취자들에게 공유해 준다는 입장에서 자동차처럼 그냥 찍어내면 안 됩니까? 비행기에서 안 됩니다. 비행기는 왜 안 되죠? 복잡해서 일단 부품도 많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비톨은 지금 이런 내연기관 비행기보다 부품이 작고 하니까 그래서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다들 덤비는 건데 그래서 조비가 도요타랑 손을 잡은 거예요. 토요타에서 지금 그걸 도와주 같이 이걸 생산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게 일단 첫 번째 난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제일 지금 제일 큰 거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맨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 거기에 일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마지막에 하고 제일 큰 거는 사회적 수용성이에요. 아. 지금도 다들 그 되겠어 서울에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안 돼요. 뭐 안 타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사회적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거 올리기가 참 그것도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올라가려면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실제로 가는 거 보여주고 이게 우리한테 편익이 있네라는 걸 사람들이 느껴야지 그걸 이제 탈 수 있겠죠. 가격도 affordable. 누구나까지는 안 되겠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점 택시 수준까지는 떨어져야지 상황에 따라서 급하네 할 때 탈 수 있지. 너무 비싸면은 유튜브 한번 찍으려고 타겠죠. 실제 그 교통사고로 사상하는 비행기보다 비행기가 훨씬 안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중요해요. 네. 안전, 네. 그다음에 가격, 네. 사회적 수용성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국가가 낮춰가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것은 위원님 같은 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하고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수용성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선순환이 되려면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도 다 상장을 한 거예요. 돈이 지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저거 사기야 하면서 막 투자 안 되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영진 정프로님이 진행하는 매불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저보다 라이브로 봤어요. 네. 매불쇼에 출연해서 우리 사회에 올해 2022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빈집 문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방송에서는 옆에 안진걸 소장님이 저랑 친하거든요. 워낙 장난치셔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이렇게 지역 소멸이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국가가 대안으로 UAM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UAM 팀코리아라고 해서 얼마 전에 최근에는 그 참여업체도 더 늘었고요. 지자체도 더 늘어 10개가 더 늘어서 지금 47개가 지금 산하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 꼭 얼마 벌 수 있냐 이거 얘기하고 가야 돼요. 그거 중요한 거죠. 대충 얼마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추정하거나 감 잡을 때 그거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도 역시 조비 계산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업체들도 다 이거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얼추 이거랑 갈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대당 얼마 벌 거냐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여러 가정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료 보여주시면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예. 평균 플라이트 랭스 이거 이제 평균으로 계산한 거예요. 한 번에 24마일 그럼 한 40km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지금 현재 배터리랑 했을 때 그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속도 165마일이면은 거의 한 250km, 300km 나오는 건데 탑승률은 2.3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명 탈 수 있는데 4명이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너무 뻥튀기가 솔직히 매일매일 매번 4명이 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3으로 잡은 거고요. 턴어라운드 타임은 그 충전 한번 내릴 때마다 충전한 6분 이렇게 잡았을 때 조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시트 마일당 한 자리당 3불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계산을 가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풀로 운행했을 때 하루에 대략 한 40회 날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계산해보면 맞아요. 시간 해보면 그러면은 대당 연간 벌 수 있는 게 한 대를 이제 운행하면은 220만 불 벌 수 있어요. 네. 와. 네. 우리 돈으로 한 25억 되는 거죠. 예. 네. 세네요. 네. 그리고 비용이 90만 불입니다. 그럼 빼면은 공원 이익으로 하면은 10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계산으로 하면은 얼마죠? 100만 불이니까 12억 정도 되네요. 12억. 네. 지금 1200억 하면 12억. 대당 매출 25억. 이익 12억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면 몇 대 돌릴 수 있냐로 보면 되겠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은 이게
조비에서 처음에 이제 그 초기에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비는 지금 LA 쪽에 처음에 아마 할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계산했을 때 LA에 지금 하면은 노드 네트워크는 노선수예요. 22개 노선 돌리면은 한 300대 정도? 300대 플러스라는 건 더 올라갈 거라는 건데 네. 300대 정도 돌리면은 네. 연간 5천만 불 버는 거죠. 네. 5천만 불이면은 6천억 정도 되겠죠. 야. 네. 그리고 이익은 2,250만 불. 네. 아, 2억 2,500만 불. 네. 그러면은 한 2,700억. 네. LA 한 군데서만. 초기니까 이거보다 더 늘어날 텐데. 그냥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래. 그럼 대도시 하나에 3천억 이익으로. 네. 그러면 대도시가 몇 개일까? 이야. 계산해 보시면은. 굉장하네. 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메가시티가 글로벌리하게 예. 물론 이제 소득 수준도 다 다르긴 예. 한데 50개 정도 돼요. 1000만 명 이상 사는 동네가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50개가 되고요. 처음엔 아마 이제 미국 위주로 가겠죠. 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만들 수 있을까도 되게 네. 어려운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량을 이제 늘리기 아마 쇼티지가 처음엔 되게 심하게 날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은 미국만 커버를 해도 최소 10개는 넘겠죠. 그렇네요. 미국인데 네. 네, 미국 동네만 해도 10개만 넘으면은 단순 계산으로 이익이 10개 이대로 돌리면은 3조가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연간. 네, 그러면은 가치를 얼마 줄까요?는 이제 뭐 시장에서 정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제가 봤을 때 지금 38억 달러거든요. 그럼 지금 한 4조 5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계속 체크는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네. 당연히 회사의 계산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허황된 계산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그냥 뚝뚝뚝 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그 우버에서 다 계산한 거예요. 그 교통량이랑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수요 같은 거 다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엑셀로 그냥 몇 대 몇 대 이거 아니에요. 네, 그 빅데이터로 한 겁니다. 네. 확실히 더 느낌이 옵니다. 네. 숫자까지 보니까요. 자,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 이재광 위원님 뵐 때마다 빠져드시죠? 네. 자, 이제 이재광 위원님께서 지금은 모형 들고 오셨지만 아마 한 몇 주 지난 뒤에는 UAM 죄송합니다. UAM 카달로그 딱 들고 판매를 해도 우리가 살 정도로 야, 점점 빠져듭니다. 하여튼 늘 이렇게 선도적인 거를 연구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감명 깊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이제 스타트업 할 때 10명 중에 9명이 반대하면 블루오션이다라는 말입니다. 뻔한 얘기긴 한데. 아, 그래도 맞았네요. 되게 맞았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투자도 사실 이제 어떤 투자가 다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한데 큰 수익은 사실 뭐 많이 맞아요. 반대가 있는 곳에서 나오지 모두가 만장일치로 아 이거 막 이런 데서는 큰 수익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우리 초창기 테슬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뭐 초창기도 아니에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그렇네. 배터리 금속해서 그때 네. 세미나하고 하면은 별별 얘기 많았어요. 맞았어. 어떤 분은 제 기억나는 게 전기차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 타면 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뭐 자기장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반박하지? 별별 얘기도 많. 불과 3년 전. 저도 우리 저 3프로에도 가끔 나오시고 다른 데서도 나오시는 아주 명망 있는 금융인 중에 한 분이신데 저하고 한 4년 전쯤에 테슬라 얘기했었는데 네. 그때 그 비슷하로 그건 막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요즘 딱 각 잡고 테슬라는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UAM 바라봐라라는 느낌 확 왔습니다. 뭐 당장 이게 아니고 이 가는 이 그런 큰 그림을 보시면은 저는 되게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위원님 이렇게 선도적인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참 자료 찾기도 힘들고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데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간 저희는 따로 저녁에 한번 식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